오늘부터 내일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불리는 대선이지만 시민들의 투표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대 대선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아닌 역대급 투표율과 참여의 대선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통한 선거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다당제를 통한 민주적 다원주의가 결국 양당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제 정치 변화를 열망해온 시민들 앞에는 정의당과 심상정만이 남았습니다. 거대 양당의 표를 몰아주는 양당 독점 정치로는 정치 교체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거대 양당의 장벽 앞에서 정치 교체의 한 길을 걸어왔던 심상정에게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기득권에 기댄 적 없고 재벌 눈치 본 적 없는 사람, 진짜 국민이 키운 후보 심상정을 지지해 주십시오. 소신 있는 투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생생한 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